네, 대표님. 아, 네. 아, 이거 늦은 시간 너무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아, 네. 자료를 정리하다가. 네. 네, 지금 주무시다 받으셨죠? 카톡. 아, 네. 지금 들어왔어요. 거기서. 아, 그래요? 제가 그 말씀하신 것대로 영상 그 일시까지 다 해가지고 타임페인 10개 정도 지금 시간대 날짜 있잖아요. 예. 네. 아유, 우리 오라버니 많이 힘들었네. 파이팅, 뭐, 이 정도? 여사친. 그런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 이 나이 되니까. 그냥, 오라버니, 뭐 오라버니, 힘내세요, 오라버니.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아, 그리고 뭐, 나도 여사친 있으면 안 되나? 있으셔도 뭐. 돼요. 정의에 앞장서는 거 길가다 누가 피해를 보면 전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을 해줄 정도로 피해자를 못 보는 성격인데. 그만할게, 난 그리고 말할게. 난그 너를 외치면서. 대표님 술 한잔 하셨죠? 저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 제 전례라고 느끼면 저 아, 같은 이 소리 피해자 들려요? 어떤 거요? 지금 그 소리. 어떤 소리요? 안 들리는데요. 무슨 아, 소리요? 나만 들리는구나. 무슨 소리요, 대표님? 그, 이게 이승철의 마일럽 뮤직비디오. 원래도 성격이 막 정의에 앞장서는 거길 가다 누가 피해를 보면 전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을 해줄 정도로 피해자를 못 보는 성격인데 그만할게, 난 그리고 말할게. 난그 너를 대표님 술 외치면서. 한잔 하셨죠? 술 한잔 하신 것 같아. 깨우지 못한 내 마지막 눈물 대표님 빨리 씻으시고 좋은 밤 되세요. 괜히 이끌어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제가 또 문자 드려가지고. 외치면서 My love. 대표님 빨리 주무세요. 근데 그거 알아? 네? 어떤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님도 네네. 토끼띠야. 아, 정말? 51년. 아, 정말요? 그 그러시구나. 내가 71년인데 씨가 75, 그리고 어머니가 51. 역시 어머니도 오, 그딱네살 차이네, 둘 다. 그러네요. 신기하네. 근데 세 명. 지금 나는 이제 이 세대에 살다 보니까, 나는 뭐또 여사친 그런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 이 나이 되니까. 아, 지금, 아, 애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사친이라는 게 이제 좀 친구? 그 우리 세대를 같이 살면서 좀 그쵸. 아, 친구가 없어서 그런 가끔 주변에? 뭐 내가 아니 지금 내가 그동안 뭐 시민 사회 운동 한다고 뭐 그게 됐나? 나는 이제 내가 또 우리 어머니도 토끼띠고 그래가지고 내 자신도 또그 토끼띠를 좀 약간 좋아하지. 네, 뭐. 네네. 그래도 엄마랑 띠가 같으니까. 아, 그리고 뭐, 나도 여사친 있으면 안 되나? 있으셔도 뭐, 돼요. 나도 뭐, 가끔 뭐 힘들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뭐, 아니, 내가 지금 두달 됐는데, 뭐, 나는 뭐, 그냥 다 60대 누님들밖에 없더라고. 친구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에이, 그래도, 씨. 아무튼 뭐, 그냥 그 또래 그냥 뭐 7호 정도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뭐 가끔 뭐아 힘들다 진짜 뭐응 그냥 오라버니 뭐 오라버니 힘내세요 오라버니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제가 채널 그 구독도 했고 여기 사람들도 하니까 나는 그냥 그거야. 그냥, 아유, 뭐, 그냥, 가끔 가다가 좀 나도 지칠 때, 그냥 뭐, 그냥 치맥 생각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막, 아유, 그냥 생맥 한잔 하면서, 그냥 뭐,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유, 야, 진짜 힘들다. 야,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아유, 우리 오라버니 많이 힘들었네. 파이팅, 뭐, 이 정도?
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저도 편하게 대표님하고 뭐 맥주 한잔하고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꼭 와야 되고요. 제 일상을 좀 찾고 싶어요. 그부터 걔가 그냥 지져주네 한번. 네. 대표님, 기분 좋게 취하셨으니까 그래, 이 쉬시고. 노래 이제 진짜 우리 시대의 진짜 명곡이지. 아 진짜 정말 이 노래 또 재즈 피아노를 치거든. 아, 잘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뭐 스튜디오 있으면 거기서 이제 피아노도 치고 그래야지. 네, 저도 이거 하고, 아, 대표님, 대표님도 그렇고, 이종원 대표님도 그렇고, 아, 이런 사건 얘기 좀안 하고,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개국뽕 가서 웃고, 같이 밥도 먹고, 좀, 이런 게 나는 그 우리 스튜디오 있으면 난 무조건 피아노가 있어야 돼. 소원이에요. 아, 네. 네, 저는 그러면 이거 또 이거 지수 써야 되나 하고 엄청나게 머리가 아팠었는데 대표님 조언해 주신 대로 추가 증거자료 빨리 마무리 잘하고 기자회견 하고 나고 또 연락 드릴게요, 대표님. 네, 그래요. 네, 대표님 쉬세요.